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시범운행을 마친 10월 30일 가평군은 전주 천보 수련원, 남이섬, 청평페리 대표자들과 함께 선박에 올라 그동안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날 시범운행에는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 국장 및 실과 소장, 응면장 등 30여 명이 선박 인어공주에 올라 대리로 전주 천보 수련원까지 이동, 대금 연주를 관람하며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니 크루즈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친환경 전지 배터리 이제 추진 장치로 워터로 가는 배가 되겠습니다. 선박의 재원을 보면은 선박 길이가 약 40m, 이 배 길이가 한 3m라고 했나요? 20m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배 가까이 되는 이제 선박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박의 폭은 12m, 선박의 높이는 약 10m. 약 한 층당, 층고당 약 3m 가까이 되는 상당히 높은 층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박의 흘수, 물의 잠기는 깊이는 약 1.2m 정도가 되고요. 선박의 재질은 강선과 FRP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무게는 약 한 20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선 인원은 약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이제 선박의 재원에는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겨울에도 운항할 수 있는 쇄빙 기능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강을 그냥 봄, 여름, 가을 또 3계절로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울에도 이제 얼음이 얼어도 이제 출항할 수 있는 그 앞에 쇄빙 기능까지도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4계절 전천후 아주 어떤 나라의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참 이 유람선을 타게 되면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